예, 반갑습니다. 서방전술 2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방전술 2권은요, 전체적으로 파트 6로 나누어 6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현장 안전 관리에서 소방 교장 위 공통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현장 안전 관리라는 파트 2가 뭐냐면 이제 화재 조사 실무라고 해서 이것도 소방교와 장과 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옛날에 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포함이 되고요. 지금 파트 3는 소화 약제라고 해서 그건 소방교와 교는 빠지고요. 장하고 위가 여기에 소화 약제 파트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가 뭐냐면, 연소 이론이라고 해서 이것도 교가 빠지고 소방장하고 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파트 5가 뭐냐면 위험물 성상 및 사고 대응 요령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교, 장, 위가 다 포함이 되고요. 파트 6가 뭐냐면은 재난 현장 표준 작전 절차라고 해서 SOP 200번 화재 유형별 표준 작전 절차라고 요거는 이제 소방 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1 같은 경우에 공통 출제 범위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안전관리의 기본 그다음에 파트 챕터 2가 소방 활동의 안전 관리, 챕터 3가 재해 원인, 그다음에 챕터 4가 재해 예방 및 조사, 챕터 5가 뭐냐면 안전 교육, 챕터 이렇게 이제 총 5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챕터 1 안전 관리의 기본이라고 해서 안전의 원리, 또 안전의 의의 이렇게 막 내가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요즘에 조금 출제 빈도가 조금 높습니다. 워낙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사고도 자꾸 안 나야 되는데 사고도 좀 빈번하게 나기도 하고, 또 지휘자에게 요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죠. 일반적인 이제 주의 의무 가지고는 이제 안 됩니다. 완전히 이제 굉장히 안전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많이 우리 직원들이 다잘 알아야 됩니다. 지휘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 대원들도 지휘를 잘할수 있도록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지휘를 잘 받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안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지휘도 잘 해야 되지만 지휘도 잘 받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 이제 안전에서 잘 안전이 이제 확보될 수 있으니까요. 안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자, 우리 여기 밑에서 보면은 중간에 소방 활동에서의 안전 관리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재난 수습 등 현장에서 우리나라가 임무를 수행할 때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방에서 안전 관리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신체나 또는 우리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소방 활동에서의 안전 관리라고 하겠다. 사고 안 나는 건딱 유지하고, 그 다음 우리 직원들 다치지 않고, 장비도 이렇게 손상을 안 입는 상태, 그렇게 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우리가 이제 안전 관리라고 한다. 소방 활동에서의 안전 관리라고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해가지고 총네 가지를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자, 행동자의 활동에 대한 이해, 활동 자체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알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안전을 확보될 수 있는가를 갖다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